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했냐면 사실 아까 낮에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2019년 서울 국제 도서전을 했는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려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서 여기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민폐겠구나 싶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인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포기하고 전시 관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온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보려고 아쉬운 마음에 촬영을 합니다. 오늘 가서 우선 가이드북이랑 이 전시회 지도 같은 거 제일 먼저 집었어요. 왜냐면 거기 코엑스에서 했는데 전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지도가 없으면 좀 찾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발걸음을 막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 보고 왔습니다. 우선 이 팜플렛이 있었는데 참여한 출판사나 관련된 업체들 소개가 쫙 있는 것 같고요. 이벤트 소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팝업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날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원래는 저녁까지 하던데 마지막 날이라서 빨리 닫더라고요. 많은 출판사 부스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나눠주신 것들 이렇게 좀 받아왔거든요. 우선 마이 리틀북이라는 곳에서 독서 상품권을 주었어요. 여기는 작가님의 꿈을 실현해보세요. 독자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가는 간편한 방법. 직접 출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디오북을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신 베스트셀러를 무제한으로 윌라 오디오북. 책을 누군가 읽어주는 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이용권을 나눠주셔서 받아왔어요. 오리지널, 베스트셀러, 최신작 다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 거래요. 요약본 아니고 제대로 듣는 100% 완독형 콘텐츠래요. 와, 이거는 좀 관심이 가요. 여태까지 읽어주는 그 오디오 서비스는 다 요약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와 이거 혁명이다 하고 막 읽었는데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잘 안 듣게 됐었어요. 근데 이건 완독형이래요. 전문 성우분들이 읽어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풍부한 효과음까지 있대요. 저 이거 들어봐야겠어요. 한 달 무료. 네, 관심이 가세요? 언니가 읽어주는 데 관심이 있어. 읽어주다가 힘드실 텐데요. 책 한 권이 엄청 두꺼운데. 저는 좋아요. 방금 한 말 치사하게. 뭐죠? 뭐지? 그리고 서일대학교 호천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디어 출판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졸업 전시회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마우스 패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세요? 제가 그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 진짜요? 서일대학교 친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서일대학교 꼬마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이거 패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선물도 하고. 저기 예쁘게 뜯어주세요. 선물을 뜯는 맛이. 네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네, 우리 서일대학교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선물을 했어요. 와, 잘 된다. 잘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교보문고의 북모닝이라는 어플 설명이 돼 있는 팜플렛인데요. 제가 이게 좀 관심이 가서 집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북모닝의 회원이 되면은 매일 아침 지식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매월 추천 도서를 한 권씩 집으로 배송을 해준대요. 연 12권인 거죠. 그리고 매월 강연회에 초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 12번인 거죠, 이것도. 대신 이제 멤버십 제도예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거든요. 북모닝 CEO가 있고 북모닝 에이스가 있고 북모닝 오리진이 있어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연간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인데 대신 제도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좀 관심이 가요. 월로 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책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영상도 볼 수 있고 오프라인 강연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출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북클럽 같은 거. 교보문고는 이름이 북모닝인가 봐요. 확실히 전시회를 가면 좀 다양한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교보문고도 이런 회원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오디오북 서비스도 이렇게 한 달 무료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받았듯이 이것저것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책 관련 전시회를 갔는데 너무 책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아직까지도 못 읽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막 몇 권 샀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집에 책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억제해서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출판사 책 있고, 이렇게 가면 출판사 책 있고, 이렇게 가면 출판사 책 있고, 다 책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블럭을 갈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저와의 싸움 끝에 사지 않았고, 대신 이제 협상을 했죠. 바로 이걸 대신 샀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 굿즈예요. 책을 산 것과 크게 다른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길을 지나가다가 저를 사로잡은 곳이 있었죠. 굿즈 판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부스에서. 근데 한 부스에서 이거 다 사온 거예요. 다른 부스에서는 그렇게 제 눈길을 사로잡는 굿즈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고 싶은 건 많았지만 집에 있는 것들과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들은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선 이거는 3.1운동 100주년 블랙 에디션 연필 세트예요. 6개. 사실 저는 연필보다는 볼펜을 주로 쓰고 그렇긴 한데 이거는 기념이니까. 짠! 너무 예쁘죠? 이 연필 한 자루 한 자루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거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기미독립선언서 민족자유정신 대한독립 만세 정의인도.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화상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윤동주 시인 굿즈도 많이 만드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 제가 이거 보고 절대 지나칠 수 없었죠. 이거는 향수예요, 여러분. 짠! 이게 뭐냐면 북 퍼퓸이라고 책에 뿌리는 향수래요. 근데 책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방향제처럼 써도 되고 그냥 바디에 뿌려도 되는 거래요. 여러 가지 겸용 향수라고 해요. 책에 뿌려도 되고 몸에 뿌려도 되고 그냥 방에 이렇게 룸스프레이로 뿌려도 되는 용도예요. 북 퍼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고 되게 새로웠거든요. 책에 향수를 뿌린다라는 게 좀 독특했어요. 여기가 글이다 공방 이랑 소펄이라는 곳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했나봐요. 그 향수를 만드는 곳이랑 출판사랑 같이 콜라보를 한 것 같은데 책마다 고유의 향으로 향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데미안 향수. 이 데미안 책에 관련된 그런 영감을 떠올리면서 만든 향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위대한 개츠비 향수예요. 그 제가 이거 향을 다 맡아봤거든요. 그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를 생각하면서 이 향을 맡아보고 데미안 속에 데미안을 상상하면서 향을 맡아봤는데 솔직히 비슷한가? 라는 좀 의문점은 드는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맡으니까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사람 심리학인가? 아무튼 근데 개츠비 같은 경우는 이 향수는 되게 좋았어요. 이건 제가 맡았을 때 마음에 들어서 또 사기도 했고 이걸 뿌리면 왠지 개츠비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 우선 데미안은 제가 또 데미안을 워낙 좋아하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책과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샀죠. 선물 패키지인데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이 향을 만들 때도 데미안을 막 생각하면서 향을 제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생각해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향을 제가 맡았는데 사실 조금 일치가 안 됐어요. 그 향은 뭔가 노인과 바다의 향과 좀 매치가 안 됐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는 구매하진 않았어요. 이거 두 개는 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 인물들이.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 관련된 향수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굿즈들을 사니까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향인지 제가 몰라요. 근데 편백나무 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좀 편백나무 향이 나는 그런 스토리인가 봐요. 저 이 책 아직 못 읽었는데 아무튼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것도 역시 데미안에 관련된 거예요. 짠! 이게 뭐냐면 그 전자파 차단 스티커예요. 이거 데미안에 나오는 그 문구로 되어 있는 스티커인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라는 유명한 문구죠. 그래서 이걸 또 안 살 수가 없어서 하나 샀습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에 메탈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긴 한데 뭐 붙어 있냐면 바로 짠! 너무 예쁜 세월호 노란 리본이 붙어있죠. 핸드폰은 하나 붙였으니까 아이패드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붙여볼게요. 오 예뻐. 마음에 들어요.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온 이야기와 굿즈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꼭 친구를 동행해서 브이로그 찍고 싶어요. 근데 저도 처음 가보는 거여서 그냥 편하게 다녀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더 꼼꼼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성심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하고 성심당에 역사같이 이렇게 책처럼 쫙 또 이렇게 부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좀 새로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진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